How are you? 휴지입니다. 자,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시간 찾아왔습니다. 자,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모드를 한번 즐겨볼 겁니다. 여러분들, 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던 꿈이 있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우주로 떠나는 꿈 말이죠. 자,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또 특별한 컨텐츠 준비했는데요. 우주선을 타고 제가 직접 우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. 근데 이거를 제가 직접 하나하나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예, 오늘 바로 우주로 떠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. 짜잔! 오! 자, 일단 아이템 뭐 잔뜩 있는데 하나하나 다 챙깁시다. 이거 아마 다 필요할 거예요. 뭐야, 산소 마스크? 낙하산이요? 감지경, 와 대박. 자, 감지경도 낄 수 있나? 비비비비비비비. 오 대박, 저에게 스카우터가 생겼네요. 이거 어허, 느낌 있어. 산소 마스크를 끼면은 오 둥둥둥둥. 자, 그 다음에 열차랑 로켓이 있어요. 산소 기어랑 주파수 모듈 등등. 이거를 산소 기어는 여기다 꼽는 건가? 그 다음에 산소 공급기. 그러면은 이제 무한으로 숨 쉴 수가 있겠죠? 이건 뭐야? 주파수 모듈. 낙하산 껴주고요. 이렇게 하니까 약간 우주인 느낌 확 나네요. 자, 이제 대충 채비는 끝났고 바로 한번 우주선 타고 날아가 볼 거예요. 짜잔. 오, 그냥 두 손으로다가 로켓 시원하게 들고서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어우, 힘도 세. 거의 지금 이거 3대 한 1000 각이거든요. 여기다 이제 설치를 하면 날아갈 수가 있대요. 자, 저는 이제 우주로 떠날 준비가 됐습니다. 순식간에 날아가 볼 거예요. 발사 준비 완료, 완료. 3, 2, 1. 와! 15초 뒤에 저는 이제 이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떠납니다. 6, 5, 4, 3, 2, 1, 발사! 나락합니다. 어디까지 가나요? 오 마이 갓. 오, 완전 그냥 순식간에 하늘 뚫고 올라가서 우주를 향해 나갑니다. 도착한 것 같은데요.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. 오, 야, 진짜 마인크래프트 갓게임이긴 갓게임이야. 이건 뭐 안 되는 게 없네. 이렇게 제가 어렸을 적 갖고 있던 꿈인 네, 우주 여행까지 즐겨볼 수가 있다니요. 오, 달도 보이고, 해도 있고. 야, 이거 진짜 대박이네. 자, 도착했습니다. 이제 목적지 정하면 될 것 같거든요. 은하수, 우리 태양계, 오버월드, 달로도 갈 수 있네. 달. 오호, 달부터 한번 가볼까요? 스페이스를 누르고 계세요. 오, 뭐야 이건 또? 어? 뭐 타고 내려오는 거야? 디디 삐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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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빅. 속도를 늦추려면 스페이스를 누르고 계세요. 오. 자, 이번엔 제대로 떨어질 거예요. 자, 천천히 천천히 진입 속도 마이너스 10으로 들어갑니다. 아까 보니까 막 갑자기 확 떨어져가지고 최대한 천천히 내려가고 있어요. 오케이, 내려왔다 왔다 왔다 왔다. 오. 쇽쇽쇽. 천천히 천천히 내려와. 그렇지, 안착. 요 맛이지, 이거지. 오, 띠용 띠용. 자, 제가 지금 우주인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. 자, 달이거든요. 지금 주변에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. 오샤, 이거 쭉쭉 파고 내려갈 수 있습니까, 제가? 좀 깊이 파볼까? 여기 안에 뭐가 있을까? 까꿍. 엔더맨도 산소 마스크 끼고 있는 거 봐. 뭐야?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좀 아프다. 아, 좀 많이 아프다. 좀 많이 아프다. 아프다. 어우. 자, 달에서 뭐 찾을 만한 게 없을까요, 제가? 이건 뭡니까?
안 캐져 잘. 일로와. Nope. 아무것도 없네. 정말 이 달 아무것도 없습니까? 예? 어? 잠깐만. 이 달에 마을이 있었어요? 대박. 무려 제가 달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발견했습니다. 아닌가? 설마 우주인인가? 달에 거주하고 있는 외계인들 발견인가요 이거? 야 잠깐만, 그래도 이거 느낌있게 만들어놨어. 저 파란 거 뭐야? 레알? 외계인이요? 자 일단 마을 한번 살펴볼게요. 먹을 게 막 잔뜩 막 자라고 있거든요? 그리고 사람들마다 사는 공간 있고요. 야 들어가보자. 와우. 레알로 외계인들과 만났습니다. 아니 누구세요 님들? 이 달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인가요? 거의 이 정도면 약간 인류의 발견 아닌가요? 이건 뭐야? 발광석 횃불? 아 이거 횃불이구만? 자 횃불 좀 가져가겠다. 헤헤. 이건 제 겁니다. 제 마음대로 가져갈 거예요. 오케이 횃불 처리 완료. 일단은 이 달 같은 경우는 딱히 뭐가 없는 것 같거든요? 일단 외계인과의 접촉 일단 성공했고 다음 행성을 한번 바로 이동해 봅시다. 자 집으로 돌아갑시다. 로켓도 달아주고요. 번식간에 날아갑니다. 출발! 다음 행성으로 떠날게요. 자 다음은요 이번에는 화성 없나? 화성? 아 여기가 화성인가 보구나. 화성 한번 가보자. Let's go. Nope. 어? 화성 못 가네? 어 잠깐만 화성 가고 싶은데 이게 안 열리네요? 우주정거장 생성 가능이라는데 도구, 웨이퍼, 철계, 주석계 재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. 휴! 아니 이거 딴 데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우주정거장이라도 한번 살펴볼게요. 아 원래는 화성을 가보려고 했는데 화성이 안 열리네. 이게 뭐 열리는 조건을 모르겠어. 재료가 뭐뭐 필요하더라. 고급 웨이퍼랑 생각보다 모드가 엄청 복잡해가지고 이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우리 괴 자원을 다 챙겼거든요? 다시 한번 올라가자. 아 이거 열리는 조건이 뭔지 모르겠네. 뭐 어찌됐든 일단은 우주정거장이라도 한번 만들어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. 짜잔 우주정거장 생성. 호호 저만을 위한 우주정거장이군요. 삐비삐비삐비삐. 어디가 와우. 야 너무 조그만데 이게? 아 이거 계속 우주정거장을 확장하는 건가 보구나. 아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막 수성이나 돌아다니면서 점점 저의 예 우주 공간을 확장하는 그런 시스템인가 보네요. 잠깐만요 이게 로켓이 좋은 게 있어야 된다는데 2티어 로켓이 있어야 된대요. 아 이거 2티어 로켓은 제가 만들 수가 없나 보네요. 이거는 제가 직접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. 잠깐만 그러면 지금 어차피 그 못 가요. 화성이나 이런 데로 못 간단 말이죠. 그래서 이 달에 던전이 하나 있다고 하거든요. 그거나 한번 찾아볼까요? 제가 지금 주변을 좀 샅샅이 뒤져가지고 던전 발견한 것 같거든요. 딱 느낌이 수상합니다. 그죠? 밑에 바닥이. 오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마이갓! 야 진짜 던전이네. 뭐야 이거? 아 일단 무기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. 아니 좀 좋은 무기 없나 더? 에라 멀었다. 일단 한번 가봅시다. 까꿍. 올라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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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소 마스크 끼고 있는 아우 아 좀비 아 좀비 this is 좀비. 보물 성장? 야. 아파 임마 아파 아프다고 아파. 아 보이거든요 일단. 아우 씨 방패도 하나 있어야겠는데? 자 밀어내기 신수성 강화삽. 오마이갓 이거 몇 마리요? 커트 터트려.
아예 터트려서 잡아야겠다 이거. 오 마이 갓. 금방 치고 잡아주고 쳐주고. 뭐야 지들끼리 싸우네? 니네 뭐하냐? 뭐해? 뭐해? 얘네 빨리 가자. 어우 뛰어 뛰어 뛰어! 보호 3짜리 오케이. 휘몰아치는 칼날 이거 다 발라버리자 그냥. Nope. 아 이거 지금 내가 모르고 없어서 안되는구나. 오, 야 미로는 잘 만들어놨네 이거. 다음 보물 뭡니까? 밀치기, 부분 기름통, 톤절임 필요 없어요. 와, 오 보스 뭔데? 아! 아우! 아! 오 마이 갓. 와, 막 보스 사조 있네 대박. 아우! 잠깐만 이거 무시하고 나서 바로 보물 챙기러 가보자. 아, 어 이거 아까 제가 먹어놨거든요. 아, 그 전에 한번 보스 한번 어떤 느낌인지 보자. 올라와. 오 마이 갓. 야 세다 세기는. 아우 그만 작작 날려. 아 아이 진짜 일로와. 호이 짜. 어? 야 이거 장난 아니네. 뭐 활 던진 다음에 활 쏘고. 아우 밀치기 같은 거 있어야지 잡을만 하겠는데? 아니 너무 약해 데미지가. 아우 응급상자. 아 아파 어 응급상자 이거 먹고. 이거 뭐지? 치유의 물약. 냠냠냠냠냠냠. 아우 진짜 겁나 날리네. 이거는 뭐야?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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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저 못 잡을 것 같아. 이거 그냥 보물상자 하나 열어보자. 네. 야, 뭐야? 야! 어? 이거 설마 보스차 안 잡았다고, 에? 보스 안 잡았다고 이렇게 된 거야?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건 에바잖요! 아이, 진짜. No! 아파요 선생님. 착장 날려요. 그만 좀 날려 이 자식아. 자식아 진짜. 얻은 것도 없는데 어우 날리기만 오지게 날려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우주모드 한번 즐겨봤는데요. 생각보다 모드 규모가 엄청 커가지고 제가 크리에이티브 모드를 쓰면서 하는데도 뭐 안돼. 그래도 그만큼 좀 방대하게 만들어놓은 엄청난 우주모드였습니다. 오케이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있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마인크래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 손 잘려서 곧 죽을 것 같거든요. 자, 그렇다면 여러분들 큐바.